노르웨이의 화가 에드바르 문크의 작품 절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림 중 하나이지만 그의 다른 작품들은 대중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다 보면 그 속의 특유의 우울감과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에 단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2014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던 문크 특별전을 보고 흠뻑 빠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고독과 상실, 불안, 사랑, 질투,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표현주의 화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표현주의를 태동시킨 에드바르 문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문크를 19세기 화가의 개념에서 이해하려 했었지만 그 예술에는 현대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원했던 기술학교를 관두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1880년대 초에는 드가나 르누아르 같은 인상파 화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1880년 후반에는 폴 고갱이 노란색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빈세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고 있었죠. 문크는 1889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내 인테리어나 책 읽는 사람들, 뜨개질하는 여성들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그림의 주제는 숨쉬고 느끼며 고통받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는 시대적 흐름인 인상주의를 초월하고 북유럽의 상상력과 상징주의, 아르누보, 원시주의를 결합하여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깊은 인간적 감정과 고통에 대해 탐구하려 했습니다. 문크는 어린 시절 주변인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생긴 삶의 고통과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른이 되어 겪은 사랑의 실패 등에 대한 경험을 마치 자서전처럼 그의 작품에서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당대의 일반적인 풍경이나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자아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들여다보듯 임상적인 방식으로 탐색하는 데 집중한 현대적 예술가의 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예술은 자백이다. 그것을 통해 나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이것은 에고이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예술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제3의 관찰자로서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경험과 고뇌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운명이라는 것을 일깨우며 감상자들이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크가 겪은 개인적 고뇌의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세기말 깊은 10년의 침울한 화가가 작품을 통해 어떻게 염세주의적 태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크는 1863년 당시 가난하고 공식적으로 스웨덴에서 해방되지 않았던 노르웨이에서 열렬한 경건주의자인 분위관 아버지와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가난과 질병,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5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누나인 소피 역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어머니의 여동생인 카렌 이모가 어머니 사망 후 어린 아이들을 보살펴주기 위해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카렌은 화가였기 때문에 문크가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크 역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병약하게 태어났는데요. 만성 천식, 류마티즘 환자였으며 스페인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평생 조울증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요양시설에서 8개월간 입원하기도 했었고요. 강박관념과 환각은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유명한 절규도 직접 겪은 정신착란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죠. 그가 남긴 일기장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고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친구들과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 붉은색으로 변했다. 나는 기진맥진한 기분을 느끼며 멈췄고 펜스에 기대어 섰다. 푸른빛 검정의 피오르드와 도시 위에는 피와 불의 혀들이 있었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불안에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을 가로질러 지나는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이며 주인공인 문크는 절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절규를 환각과 환청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이며 이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문크는 앞쪽에 인물을 배치하고 뒤로 긴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난간을 그림으로써 시선이 자연이 앞쪽에서 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끝없이 긴 절규로 묘사한 것처럼 마치 그 비명이 오른쪽 앞에서 왼쪽 뒤로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 소실점의 끝에는 피와 불의 혀가 넘실대듯 구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에 자신의 심리를 투영시킵니다.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전부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내면도 포함한다. 비명을 지른 것이 자신이었는지 자연이었는지 문크는 정신착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크의 예술은 끊임없는 실험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서투른 것 같고 거칠며 무언가 조화롭지 못하고 분노에 차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본격적인 처리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유한성 같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그림들이죠. 그가 사용한 색들은 일상의 것과는 다른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며 이는 그의 심리를 대변합니다. 뭉크는 자신이 겪은 감정과 분해, 불안 등을 극적인 효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색깔을 선택하고 자주 보색 대비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색 대비로 빨간과 초록, 노란과 파랑 등이 있는데요. 색상원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상들은 서로 옆에 놓으면 각자의 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의 선은 불안정하며 이미지들은 현실의 재현을 넘어서기 위해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상자들에게 근본적인 감정을 더 강렬하게 제안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장치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뭉크의 예술 세계를 말할 때 생애 프리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리즈란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장식적 주제를 반복하여 구성된 수평의 띠 모양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는 왜 생애 프리즈, 삶과 사랑과 죽음의 시인가 하면 뭉크는 자신의 예술을 자백적 자서전처럼 그렸다고 한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인생을 주제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한 전시실의 벽면을 쭉 따라 전시했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그가 그린 작품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가 구상한 생애 프리즈는 4개의 큰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자각, 사랑의 개화와 쇠퇴, 삶의 고뇌, 죽음, 인간의 삶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팔리면 뭉크는 새로운 버전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 채워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요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여 몇 가지 버전으로 완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림에서 판화까지 그 장르의 구분이 없었죠. 네 개의 테마 분류에서 보다시피 뭉크는 사랑과 성적인 주제를 인간의 본질적 삶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요소로 여기면서도 이 치명적인 매혹은 고뇌의 근원, 더 나아가 마치 삶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사랑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처럼 뭉크의 연애사는 일생 내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80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결혼은 한 적이 없으며 짝사랑했던 여인들에게 숱한 거절을 겪으며 여성 혐오적 시각을 가지기도 했죠. 여성은 남성을 괴롭히며 끝내 파멸시키는 판무파탈적 위협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85년 당시 22살이었던 뭉크는 자신의 첫사랑인 밀리 톨로를 만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결혼한 상태로 뭉크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장난처럼 둘은 몰래 달빛이 비치는 숲속에서 미래를 즐기곤 했죠. 뭉크는 밀리가 이혼을 하고 자신에게 와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동안 뭉크에게 그 어떤 기별도 하지 않아 뭉크는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때의 좌절감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요. 그 후 여러 차례 다른 연인들을 만나지만 밀리는 일생 동안 뭉크의 작품에서 도도한 특별기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1894년 그려진 마돈나를 보면 정자와 태아가 그려진 테두르가 있는데요. 모두 이미 죽었거나 힘이 다한 모습으로 마치 인간 존재가 이미 질병과 죽음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듯한 메시지와 함께 여성으로 인해 겪은 끔찍한 사랑의 고통에 대해 경고라도 하는 듯 나체의 유혹하는 듯한 여성은 판무파탈적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사춘기라는 작품 속 소녀는 아직 성의 눈을 뜨지 않은 순수한 모습을 하고 살짝 겁먹은 표정입니다. 자신에게 심적인 치명상을 입힌 여성의 성숙함이나 부정함과 반대로 순결하고 어린 소녀에게서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소녀 뒤로 드리워진 크고 검은 그림자는 이 아이 역시 곧 성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왠지 위협적인 검은 그림자처럼 다른 남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담재성을 가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897년에 만난 마틸드 툴라 라르센은 밀리와의 이별을 뒤로하고 잠시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심한 집착에 뭉크는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1902년 그녀의 마지막 부탁으로 뭉크의 아틀리에서 만난 둘은 말다툼을 하다가 잘못 발사된 총기 사고로 뭉크는 왼손의 중지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뭉크는 살인자 등으로 여성을 더욱 과격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마치 마녀나 악마 같은 모습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큰 충격과 분노로 뭉크는 툴라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알았던 모든 지인과의 연락을 통째로 모두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1903년 만난 에반 무도치는 영국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뭉크와는 1908년에서 9년까지 연인이었고 1927년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무도치는 1908년 12월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뭉크의 아이로 추정되지만 인정받은 적은 없으며 무도치의 친손녀가 최근에 DNA 테스트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뭉크에게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과 성적인 것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배제된 기분, 고독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것이 도심의 군중 안에 창백한 얼굴을 한 모습이든 대자연 안에서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었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억압할 수 없는 힘으로 인식됩니다. 작품 속에서 뭉크는 체념한 듯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종종 보이는 소문자 아이 모양으로 물 위에 비친 달의 기둥은 어떤 묘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유의 우울한 감성의 뭉크 그림에는 해보다는 달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뭉크가 짝사랑했던 여인과의 미래는 달빛 아래 숲속이거나 해변이었습니다. 매혹적이고 이 로맨틱한 자연은 어두운 배경과 대비되어 뭉크가 가졌던 내면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습니다. 뭉크는 자신의 부정함을 밤의 어둠 속에 숨기고 싶었지만 물 위로 환하게 비치는 달빛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심리를 들춰내는 장치로 보입니다. 뭉크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을 예술적 창의성으로 전환시키고 수많은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나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필요하다. 불안과 질병이 없으면 나는 방향타가 없는 배일 것이다. 나의 예술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나의 고통은 나 자신과 내 예술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나 자신과 구별될 수 없으며 그것들의 파괴는 나의 예술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이 고통들을 유지하고 싶다. 예술은 고통과 환각 속에 괴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도피처였으며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말한 것처럼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보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적 인간의 운명을 깨닫고 자아대면하여 자신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뭉크는 작품을 통해 제안하고 있습니다.